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집이나 아니면 좋은 자리 또 물길과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하면 사실 어떤 이론적인 것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수의 그 기본 원리에 입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풍수나 모든 역학의 기본이 이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피흉치길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피 이게 이제 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흉한 것은 일단 피하고 길한 것은 이제 취하는 건데 사실 이 피흉취길이 우선순위는 뭐냐? 좋은 걸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흉을 먼저 피하고 좋은 거 취하는 것은 나중이다. 그래서 피흉취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취길 피흉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뭐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이치가 좋은 것은 내가 사실 못 갖고 못 만나 나 하더라도 이 나쁜 것을 만나게 되면 일이 꼬이고 문제가 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나도 돼요. 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먼저 피한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건데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 명당, 혈처, 이런 것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풍수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음태에서 뭐 묘자리 많이 봤지만 사실 그것도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점점 강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 사회가 굉장히 유교가 강화되면서 묘자리를 많이 보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원래는 집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궁궐이라든지 이런 부분 양택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다시 이제 매장을 잘안 하니까 이 양택 집, 부동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어떤 평화와 안정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나쁜 건 피하면서 개운 발복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집이 됐든 상가가 됐든 어떤 부동산 건축물이 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 사실 이 도로는 물길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로는 물길로 본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고 나면 이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도로는 물과 함께 보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 하천이 자연 상태로 있었지만 요즘은 복귀하기도 하고 또 하천을 틀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자체 시내에서는 물로 보는데 이 물길과 도로가 우리 집이나 아파트 상가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길과 도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하면 일반적인 도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서도로가 있고요. 남북도로가 있어요. 일단 도로는 동서도로가 더 좋다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보면 고물의 정자처럼 생겼잖아요. 아니면 영어는 이제 T자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건물이나 집이 바로 도로에 이런 식으로 T자형으로 한 도로에 이렇게 맞닿아 있다.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뭔가 공기의 기운이 나의 건물을 향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가겠지만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상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T자 관역백이라고도 합니다. 관역이라는 것은 뭔가 화살이 날아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관역에 꽂힌다.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결국은 이쪽을 향해서 날아온다는 거죠. 물론 자동차가 보면 어차피 여기서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만 가끔씩 잘못해서 들이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뭐 가끔씩 그런 사고를 보잖아요. 급발진 같은 경우. 그리고 차라는 것은 속도를 줄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달려오게 되면 계속 건물에 어떤 기운을 나쁘게 들이칩니다. 이것을 일종의 이제 살풍이라고도 하고 바람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 관역배기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막다른 골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조금 비껴나 있다. 비껴날 수 있잖아. 이렇게 정면이 아니고 약간의 비껴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차라든지 뭐가 우리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만약에 집이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 같은 게 이쪽에 나 있다. 이렇게 문이 나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측면이잖아요. 요 정도면 요거 정도고 메인이 만약에 이쪽에 있어서 비껴나 있다. 이거는 또 차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홀이지차라는 게 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이제 털끝만큼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기운이라는 게 약간 비껴나가 아까는 정면으로 들이쳤지만 비껴나는데 이것은 도로는 또 뭘로 본다 그랬어요? 이 물, 수로 본다 했잖아요. 수는 뭐냐? 풍수에서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의 차이가 비껴나 있지만 이때는 또 재물이 우리 집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집 같은 거 봤을 때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무조건 T자 관역벽이 있다고 해서 나쁘냐? 그게 아니고 가서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이제 물길, 물길은 재물.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역배기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 이제 뭐 물가 가서 이렇게 비 오고 난 뒤에 숲풀 사이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물 갖다 고기도 잡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천이라는 것은 약간 구불구불해서 그러니까 뭐 뱀이 가듯이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 구불구불 이걸 사행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돌아서 나가게 되면 기운이 모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운은 어느 자리에 모이느냐? 일반적으로 이쪽이 금성수라고 합니다. 금성구라고도 하고요. 이쪽 이런 데가 금성구가 되겠죠. 그럼 반대는 이런 쪽이 이제 금성구가 되고 반대 여기가 금성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쪽 위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반대쪽 자 활이라고 치면 활을 실을 딱 당겼을 때 이렇게 돼갖고 화살이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죠? 활 실을 딱 당기면 이렇게 그러면 이 화살이 이쪽으로 관역으로 가서 꽂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집이 있으면 이게 결국 화살이 날아가서 이 집으로 꽂히는데 이것을 이제 반궁수라고 합니다. 화살이 휘어져서 날아 돌아오는 이런 반궁수. 도로는 또 이렇게 구불구불된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산 같은 데는 있죠. 우리가 한계령이라든지 미시령 아니면 일반 높은 산도 가면 산은 직선으로 터널을 뚫지 않는 한 구불구불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안 좋냐면 반궁수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운전을 우리가 하면 차가 원심력에 의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튀어나가는 자리, 그런 자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는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돌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차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옛날엔 이런 집 사실 많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라운드 됐는데 아까 반공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차가 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물론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틀겠지만
이게 잘못해갖고 이쪽 집으로 돌진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 비록 사고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차가 가면서 이 집을 향해서 가겠죠. 이런 집들이 사실 실제로 있긴 있어요.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도심지에서도 이런 상가 이렇게 구불거리는데 이런 쪽에 상가들이 있다. 이거는 사실 풍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고가도로 또 밑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적도 있어요. 그 건물도 실제로 부도가 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공수로 화살이 날아가면서 한쪽에선 차가 이렇게 돌진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도 흉지고 최악입니다. 이런 집이나 건물, 사무실, 회사가 있다. 그러면 잘 될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물론 아주 제품이 정말 뛰어나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기술력이 앞서가서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얻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차는 바람을 끌고 가요. 그럼 살풍이 계속 여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안 좋고 반대로 지금 이쪽 안쪽에 금성구 이쪽 자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이나 용산 아니면 건대, 화양리 뭐 이쪽이 굉장히 금성구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풍수적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 지금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T자 관역백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반궁수 자리 이쪽 피하고 반대로 금성구, 금성수 자리 이쪽 자리가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제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 말씀드릴 건데 이건 뭐 이론을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를 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면 유튜브 보면 주로 집안 풍수 인테리어, 집은 뭐 어떻게 꾸미고 침대 위치는 어디에 놓고 거울은 어디에 두고 커튼 색깔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체 풍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10%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집을 잘 꾸며놓고 인테리어 잘 해놓고 풍수의 기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치, 자리. 자리가 나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인테리어 10% 잘 해놔봤자 소용없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풍수하면 집안 인테리어 뭐 화분 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집안에 뭘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 위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도로 보면 삼각형 도로가 있어요. 삼각형 도로가 이제 Y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이렇게 건물이 들어 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딱 삼각형에. 이것을 뭐냐면 전도구라고도 합니다. 전도구, 전도수.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위, 이게 이제 우리 전지가위 하잖아요. 가위, 칼, 뭐 이런 겁니다. 전도. 그래서 이 칼날로 여기를 딱 조여가지고 가위처럼 이 집을 압살하는 경우가 되죠. 이런 집도 역시 흉집니다. 피해야 돼요, 여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도로가 이쪽으로도 가고 뭐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거는 가위를 갖다 집을 자르는 형태가 됩니다. 전도구, 전도수라고도 하고 전도구, 물길이면 그리고 물길이 반대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강이나 하천이다. 그럼 이걸 화성구라고 하는데 이게 물이 모여서 집 앞으로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 굉장히 흉집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요 앞에다가 사실 비보로 해갖고 여기를 막아야 돼요. 담을 쌓던지 뭐 나무를 심던지 해서 기운을 요 앞쪽을 이렇게 해서 막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항상 정신적인 불안증에 또 가족들 불협화음 이런 불화가 발생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피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맞추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안 좋은 것은 아까 피, 흉, 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든지 우리가 또 자연과학, 지리학 이런 걸 따졌을 때 일단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안 좋은 자리는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지장식 필택기림이라. 새도 장차 휴식을 취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숲을 가린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를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좋은 자리는 못 찾는다 하더라도 나쁜 자리는 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적으로 좀 몇 가지 안 좋은 자리 말씀드렸고 도로와 물과의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